무작위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. 왓챠도 쉬운 것 같다가도 최근에 하니까 또 어렵네. 역시 룬 갓가면 제가 사라지니까 가지가 제일 세 보이네요. 룬 갓가면 체님 딱히 그립진 않습니다. 어제 자본 치료하려고 했는지 조는 바람에 깨어보니 방송이 종료되어 있더군요. 아 잠깐 졸았는데 방송이 어느덧 끝나버렸어. 진짜 그냥 정해진 카드만 집어야 되는 느낌? 저기 돌려차기 너무 매력적이다. 이광풍. 이광풍이면 핑핑이 튀어 나오겠네. 저 핑핑이 알레르기 생길 것 같아요. 너무 싫어요. 격분. 터터네. 와 진짜. 아 잠깐만요 선생님. 아니 뭐야 이게. 야 읍. 슬더스였다. 손절. 정권 수양 보금이 와차 진짜 겁나 세다 진짜. 표창가비 룬 무슨 연태요? 그 유물 사라지고 그 단 망한 지가 언제인데요? 룬 12면체를 견제하는 겁니까? 마음의 옷에 아이고 나 이거 볶음이 나올 걸 그랬나? 아이고 세머항. 아이고 돌려차기까지. 아 너무 이지한데. 아이씨. 아이 상점에 튀어나와서 난이도 높이지 마라 진짜. 요행은 필요 없겠지. 경각이라도 강화할까? 이거 은근히 수비 카드 없어서 맞을 수도 있겠네. 맞을 수도 있겠네가 아니라 많이 맞겠네. 아 손절 있구나. 손절 있으면은 할만할 것 같다. 몇 대 맞는 거 각오하고 패야지. 그러고 보니 룬 12면체는 써먹으면 유튜브 각이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은. 룬 12면체를 써먹을 수 있었을까? 룬 12면체가 버스는 많이 타죠.
복금이 덕분에 아 격분 쓸걸 격분 썼으면 안 맞았는데 라그나로크 손절라그 그러면은 성수가 제일 낫겠지 반도라 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손절 아 성수가 훨씬 나을 것 같네 그럼 이제 보스 중에 이 녀석이 제일 호구야 진짜로 호구 수호구자 저게 문제인 것 같다 추월 와 왜 이렇게 세 아니 이래도 되는 거임? 잡아라 곰 곰곰 빨간 가면 외세도 진짜 좋은데 근데 공격 카드 파밍은 끝난 것 같아 영체화 격분 영체화도 괜찮긴 한데 영체화 쓸까? 아, 승이야, 그치? 무쇠 카드 베타 글쎄요. 아, 대개 공격 카드밖에 없어요. 그래서 좀 찍기 그럴 것 같아요. 추월이나 좀. 어서세요. 제이제 플러스 제발 추월 주세요. 추월 의단 강화된 거 봤는데 의단 받아갈까? 의단 겁나 세겠다 첫 턴에 뚝배기 다 깰 수 있을 듯 피35 남았는데 아니 이게 캐릭터냐 야 이게 캐릭터냐고 연기 벨튀두르기 벨튀두르기 넣을까? 빰빰빰빰 마음의 옷에 추월 남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언제 나올까 하짐석 하짐석이니까 포션은 먹고 넘어가야지 저거 각을 볼 수 있을까? 일단 턴 넘어가보고 의단 각 안 나오네 아니 여기서 도갈까지? 아니 근데 도갈 먹어봤자 내가 뭐 먹을 게 있지 지금?
밤에 요새 마요. 프리즘 제일 프리즘 필요 없는 캐릭터가 마초가 아닐까? 야 이거 고민되네. 그래도 라그가 제일 낫겠지? 이거 의단 키울 수 있겠다. 아씨 사말시드여서? 주스도 또 나왔네. 맹공은 수비 카드잖아. 더 넣으면 진노 늦게 될 것 같은데. 그래도 수비 카드 있어야지. 참고 추려 마술 크림 뱀식물 흐접색 미치겠네. 골 때리네. 어, 손절이다. 뭐야, 이건 핵이 분명해. 손 좀 따주세요. 자, 이게 제 손입니다. 아시겠어요? 장법 손절 넣어야 되나? 심장에서 손절 좋겠지만 인공물 가진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손절이 조금 진짜 이 게임 인공물 떡이라서 인공물 못지. 크아카 맞을까 말까? 과연 안 맞고 잡을 수 있을까? 취약을 걸어놔야 되는데 안 되네. 나 죽는다. 사람 살려. 66들이다. 80들 1코 80들 뽑을 카드 더미로 들어갑니다. 쓰냐 말살 전지바이오 이런거 할까? 전지손절 연꽃 아니 망치 개구리지. 사말인데 미친. 와 사말 망치 상점 가서 수비 지워야겠다. 해명해.
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지? 디펙트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? 의단 키우고 싶었는데. 규순. 추월 안 나오면은 힘들지 않나? 피해를 빼고 5주입니다. 떡. 너무 많이 맞았는데. 92방어. 윙버치. 엘리트 패러 가자. 자, 플라잉 마쳐라. 물음표 가는 게 낫겠죠? 아니다. 일반 몹 잡으면서 저거 추월 먹어야지. 에잉. 망할 거. 추월 휘갈김 이런 거 먹어야지. 의단 한방 컷은 나는데. 야쿠아 포션 내면의 평화. 추월 진짜 안 나올려나? 내면의 평화 일단 들고 가는 게 좋겠지. 아닌가, 내면의 평화도 지금 아니지. 이건 필요하지. 손절 괜히 규장 넣었나? 와쳐 드로우 너무 없다. 피가 말린다. 어서오세요. 육체 수양도 중요할 것 같은데. 피채우자. 진짜 추월이 중요한 카드긴 한 것 같아. 와츠한테. 비늘 영액 아싸 개구름.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. 오늘은 조금 일찍 준다. 아이고 들어가세요. 전지 추월.
단검들이 저랬었는데 단검이 크질 못하네. 급소 육체 수양 창법. 야, 단검 좀 키우자. 수비 저것도 다 지워야 돼. 전지 오열. 이걸 1뎀 맞는다고? 야, 이거 포션서 손잡. 1뎀도 허용할 수 없다. 펜촉. 펜촉 좋네. 포션도 좋고. 가방. 이거 못 먹지. 젠장. 이걸 가방을 못 먹네. 되게 얇으니까 구상 넣을까? 의단한 기호사. 금칸 왜 이렇게 많이 팔아, 이 사람. 방어도를 하도 잘 쓰니까. 아, 피안초 도박집. 와, 가방집 시드야. 이거 시드가 미쳤구만. 사마레 가방집 시드. 거기다가 세머항 토리. 게다가 사마레 행망치. 추월은 두 장에도 될란가? 두 장은 많을란가? 추월은 두 장이 두 장 써도 되는 카드지. 아, 이거 성수칩이구나. 피를 135 줍니다. 야, 격분 먼저 때렸으면은 잡았네 이거. 암튼 잡음. 변기적. 강화할 게 없는데 불견이 많아. 추월 추월 마요. 하지만 진노 카드가 없었다고 한다. 백딜. 아, 그냥 때릴걸. 아야, 어차피 세마음으로 다 채울 수 있어. 영액이랑 몸풀기 중에 몸풀기가 낫겠지. 아, 몸풀기라고 하면은 60딜짜리 포션인데. 펜촉이면은 120딜이네.
치약 걸려 있으면 오우야. 아, 기적을 몇 개 가져가지? 아예 전지를 빼고 기적을 들고 갈까? 아니야, 전지는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엥. 웬만할 거. 김세네. 펜촉도 빠졌어. 간다. 몇 개 먹어야 되지? 한 개 먹어도 되겠지? 계산해볼까? 32. 요거는 100. 아, 132. 두 개 먹어도 킬각은 안 나오는구나. 그래도 복사 달팽이 아니면 저거 뭐 어디다 쓰겠어. 의단 쓸걸. 서순맨 마음의 옷이 지금 나왔다. 서순맨이야. 불편 불편하시라고 서순해드렸습니다. 전지 어디다 쓰지? 전지까지 그냥 갈 걸 그랬다. 아, 맞았어. 펜초가 어, 죽는 거 아니야? 제대로 안 하면 죽는구만. 너무 안 이랬다.
끝나기 전까지 끝난대요. 아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이 이어지? 220. 진도 푸는 카드가 좀 모자랐나? 휴식. 현실 집에 필요 없지. 아카베코 필요 없지. 격분 필요할 수도 있겠네. 근데 포션 사가는 게 제일 낫겠지. 심장은 손절 광풍이면은, 아 근데 이거 확실히 좀 위험하긴 하네. 휘갈김 이런 거 나왔으면은 훨씬 편했을 것 같은데. 의단으로 하나 자르자. 아이고 세상에, 이게 뭐야. 의단 오열. 여기서 방패한테 힘 1만 깎여도 진짜 고생 많이 하더만. 와처가 워낙에 힘 많이 받아서. 행꽃, 혼돈, 부복, 육체 수양. 수양 하나 더 넣어야 될까? 그렇진 않겠지. 아닌가, 수영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. 마음의 요새가 한 장이어서. 폭력이다. 손절까지 쓰고 의단까지 쓸까? 아이고, 편집.
전지를 쓸 수밖에 없네. 저지 없어도 되게, 근데 육체 수양밖에 없네. 그래서 격분까지 쓰는 거는 욕심이라나? 저거 손절이 잘 걸려 있어가지고. 웬만해서는 그 명상으로 넘어가고 싶은데, 아무튼 잡은 것 같아. 아, 실수했다. 실수해도 상관이 없네. 왜 이렇게 세냐, 맞어? 깨시 먹어라. 꽁. 심장 허접색. 아니 근데 이거 시드도 사기였긴 했는데. 3R 행망치구 복금이 세모항 연기 다짐석 도박집. 아까 가방 못 먹은 거 가방집 거를 타선이 없네. 단판 와처로 타격 대신 막타 카드 다 들고 렘린이 불공여의 본질 심장클 만원 허실? 막타 카드가 뭐죠? 아이고 심장 허접색.